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볼트라는 오픈소스 채팅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할 소프트웨어학과의 김준하라고 합니다.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에서는 리볼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처음에 리볼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리볼트에 접속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그 후에 리볼트 사용법, 그 다음에 리볼트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볼트는 오픈소스 채팅 플랫폼입니다. 혹시 디스코드라는 것을 아시나요?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데, 이 디스코드의 오픈소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리볼트라는 오픈소스 채팅 플랫폼에서는 자신만의 서버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서버를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채팅, 음성 채팅, 화상 통화 등을 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윈도우, 리눅스, 맥OS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리볼트 프로젝트는 2019년에 영국의 3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한 그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클로즈 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사유 소프트웨어 채팅 플랫폼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다가 오픈소스 채팅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2021년 8월에 베타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리고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팅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리볼트 이제 접속 및 설치 방법인데요. 웹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은 웹에서 리볼트 챗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면 이렇게 리볼트의 메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또는 데스크탑으로도 다운을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깃허브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번 데스크탑 버전을 이용을 해볼 텐데요. 일단 깃허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리볼트의 깃허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Get Revolt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맥북이기 때문에 맥북 버전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ny Desktop이라고 요걸 들어가서 다운 받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지금 현재는 1.0.5 버전인데요. 이 밑에 쭉 보시면은 1.0.4, 3, 2, 1 이런 버전들도 다 확인하고 원하는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최근 버전으로 다운 받겠습니다. 1.0.5.dmg 버전을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받는 동안 잠시 깃허브에서 조금 네, 그래서 이 다운받는 동안 잠시 깃허브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깃허브에서 리포지토리로 가면은 네, 확인할 수 있는 게좀 많습니다. 보니까 26개 디렉토리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소스 코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리포지토리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라이센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라이센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NU를 썼고요. 또 여기서는 또 다른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를 썼네요. 네, 그래서 깃허브도 둘러보시면 좀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아, 지금 이제 다운이 다 됐네요. 이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넣어서 리볼트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당장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권한이 개발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열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맥북의 경우입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여기 확인된 개발자가 등록한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리볼트 사용을 차단했습니다라고 뜨는데, 이거 확인 없이 열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누르면은 다시 리볼트를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서 좀 늘린데요. 네, 이렇게 리볼트에 접속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원래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맨첫 창이 뜨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볼트를 접속 및 설치하는 방법 알아봤고, 기터브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리볼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볼트의 메인 홈 화면인데요. 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룹 만들기로는 그룹을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음성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볼트 살펴보기에서는 리볼트에 존재하는 서버나 봇, 그 다음에 테마들을 검색하고 서버에 참가하거나 봇을 서버에 초대하거나 또는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서버 참가하기는 리볼트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서버고요. 이건 리볼트의 공식 서버입니다. 다음에 이제 리볼트의 피드백은 리볼트의 깃허브로 들어가서 리볼트의 피드백을 남길 수도 있고, 현재 리볼트에 있는 버그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금 설명한 테스트 서버로 참가해서 피드백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리볼트 후원은 이제 리볼트를 후원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볼트 개발을 위한 후원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 없이 단지 리볼트 개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 열기는 리볼트 앱에 관련해서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룹 만들기로는 여기서 그룹 이름을 설정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그룹에서는 친구를 초대해서 이 그룹의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이렇게 채팅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통화 버튼으로 음성 통화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룹에 아무도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음성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에 대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한도 부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보이는데, 이 플러스를 누르면은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리볼트 살펴보기를 볼 텐데요. 리볼트 살펴보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리볼트에 존재하는 서버들을 확인하고 제가 원하는 서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가하게 되면은 초대 수락을 누르면은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뿐만이 아니라 봇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하는 봇을 선택해서 봇을 서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인데, 테마도 그냥 단순히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테마가 바뀌니까 손쉽게 이 리볼트의 테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 참가하기인데요. 이 테스트 서버 참가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 서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수락을 누르면 네, 이렇게 서버로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도 이렇게 서버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얀 점들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서 확인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는 리볼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GitHub에서 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리볼트의 피드백인데요. 네,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기능 제한하기, 이거는 GitHub에서 기능을 제한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이슈 만들기, 이것도 리볼트의 GitHub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그 트래커를 누르면은 현재 지금 리볼트에 존재하는 버그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조인 테스터 서버라고 하는 거는 방금 확인한 그 리볼트의 공식 서버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리볼트에 대한 정보, 오류나 새로운 버그들 또는 새로운 기능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볼트 후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만큼 리볼트에 후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열기인데 이렇게 프로필에 대한 설정, 즉 사용자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볼트 앱에 대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친구 추가라는 방법은 이 게임이 여기서 친구를 누른 다음에 이 우측 상단에 Add Friend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검색해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자기 메모를 여기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데요. 이 좌측에서 플러스 버튼, 이게 Add a Server라고 있는데 이게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넣어서 서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서 손쉽게 서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서버 안에 기본 채널입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처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기본 채널이 있고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고 채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고요. 이 서버 안에서 여기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설정 안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카테고리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카테고리에 내가 원하는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했습니다. 서버가 아니라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채널이 채팅 채널, 음성 채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채널 하나, 음성 채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1에 채팅 1. 그 다음에 보이스 1.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 나가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1에 채팅 1이라는 채널 하나 만들어졌고요. 보이스 1이라는 채널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채팅 채널에서는 유저들과 채팅을 할수 있는 채널이고요. 이 음성 채널은 당연히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전화기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이 서버 안에 있는 유저들이랑 음성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이 채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채팅 기능도 있지만 골뱅이를 누르시면은
유저를 직접 멘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알림이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에 대한 개인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림 설정도 있고 초대 코드 만들기, 서버별 프로필 수정 등 이런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 초대 코드 만들기를 누르면은 초대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하면은 지금 링크 복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서버로 연결이 돼서 이 서버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버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설정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일단 개요에 대한 설명을 수정할 수 있고요. 다음 카테고리에서는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카테고리 및 채널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할에서는 유저들에 대한 역할을 관리하는데요. 권한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Create Role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 1이라고 이름을 해서 만들면은 역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역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한테 이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봇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리볼트 살펴보기로 들어가서 봇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봇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봇들이 각각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봇을 추가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 가장 사용자가 많은 즉 가장 많은 서버에서 이용하고 있는 오토 모드 이 친구를 이제 서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토 모드를 지금 클릭을 해 보면은 네,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서 서버에 추가하거나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아까 만든 프로젝트 1 서버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을 선택해서 Add. 네, 이제 프로젝트 1 서버로 들어오면 오토 모드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은 여기 지금 슬래시 헬프라고 써 있는 게 보일 텐데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헬프라고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오토 모드가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오토 모드에 대한 사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면은 이 오토 모드가 어떤 명령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리볼트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정, 그 다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서는 내 계정의 이름, 사용자 명을 바꾸거나 혹은 이메일을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증기 추가라는 거는 내 개인적인 다른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관리에서는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필에서는 내 프로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 아이디가 지금 어디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는 사파리 온맥 OS에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원격에서 이렇게 로그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음성 설정이 있는데요. 음성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오디오 설정을 위해서 권한을 허용해주세요라고 빨간색으로 뜨는데 이걸 처음에 허용을 해야지 이제 이 음성 설정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마이크가 뭘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스피커가 뭐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쓸 마이크가 뭔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 헤드셋도 마찬가지로 확인 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데스크탑 또는 이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계정에서 의 테마를 설정할 수 있고요. 테마 살펴보기로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테마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사용자 설정으로 제가 테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투명 효과, 계절 테마 이런 것도 있고요.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이모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알림에 대해서 활성화할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언어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언어를 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쭉 내리게 되면은 기타 언어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묘미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다음에는 이제 동기화인데요. 동기화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제가 동기화를 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스크탑 설정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짝만 보면은 스타트 위드 컴퓨터, 즉 컴퓨터가 실행되면은 리볼트를 같이 실행할 거냐, 또는 여기 미니마이즈 투 트레이, 요거는 지금 리볼트를 끄더라도 대기 상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리볼트를 꺼버릴 것이냐,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로컬 디벨로먼트 모드라고 해서 I understand there's no going back 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GitHub에서의 브랜치라고, 쉽게 말해서 브랜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제 로컬 서버 또는 제 개인 기기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브랜치로 떨어져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푸시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 바로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실험 기능에서는 아직 리볼트에서 공식으로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새롭게 추가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기능을 체험해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봇에서는 제가 생성한 봇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생성한 봇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봇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아까 첫홈 하면서 봤던 그 페이지고요. 체인지 로그스 요걸 누르게 되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또 눌러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소스 코드를 누르면은 아까 봤던 그 GitHub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부하기를 눌러도 아까 봤던 그 기부하기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서 리볼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볼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